뭔가 산간지역? 그렇죠. 뭔가 스키나 썰매나 그런 걸 좀 타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승환이 썰매 못타나? 스키 못타나? 스키를 잘 못타는데. 보드 타지 않았을 때? 아니요, 스키 탔는데. 이 배틀트립을 통해서 네. 스키를 좀 배워보는 거죠, 어떤지. 조금 차차 생각해봐요. 그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를 같이 네. 한번 좀 체험을 해보는 것도 되게 네. 좋을 것 같고. 어? 이거다. 뭔데 이게? 뭐야, 이거 있네. VR로 밥슬레이를 탈 수 있네. 우리가 2시, 3시, 4시에 경험을 할 수 있대요. 처음에 에너지가 너무 감사했어. 뭔 줄 알죠? 아, 이제 그게 먹었으니까 이제. 낚시하는데 너무 힘을 썼어. 네. 성어가 돼 있는데, 성어가. 각 잡힌 성어의 얼굴이. 바로 이곳에서. 아, 진짜? 또 이렇게 또 그 동계올림픽에서 열린 스포츠들을 체험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해서. ICT 패. 패. 아, 파이어 파빌리온. 패스. 원래 이제 동계올림픽에 되게 수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평창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는 설상 스포츠, 눈에서 하는 스포츠. 빙상이 아닌. 네, 빙상이 아닌. 좋습니다.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현장을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윤 기자였습니다. 아, 저런 기자 있으면 되게 인기 많겠다. 샷! 그 동계올림픽 현장에 그 뜨거운 열기를 느껴봤다고 하는데요. 위에 보이시는 화면. 너무 재밌겠다. 와, 저거. 저게. 너 이름이 뭐니? 저는 안내 로봇 퓨로입니다. 퓨로. 퓨로. 평창 올림픽 기간이 어떻게 돼?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정말 17일 세븐틴 같네. 뭐? 뭐? 그때 동안 저 친구가 말을 제대로 너무 잘 들어요. T가? 뭐? 그때까지 여기 현장 ICT 체험관이 무료라고 합니다. 17일간 저희 세븐틴만큼. 저도 네. 무료인 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대결이 돼요? 대결 가능해요. 대결 가능해요? 대결 갑시다. 네. 아, 여기요? 네. 오, 오. 저희 이제 정면 봐주실게요. 원래 보드는 좀 타요? 오. 아니요. 못 타요? 제가 VR을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네. 얼마나 현실감 있으면 얼마나 현실감 있을까 생각했는데 와. 아, 여기는 평창올림픽 스노보드 경기장입니다. 다음 선수 무슨 거야? 한다비 선수입니다. 3, 2, 1 출발합니다. 한다비 선수입니다. 1 출발합니다. 한다비 선수입니다. 첫 번째. 이게 옆에 있는 멤버랑 진짜 이게 경주를 하는 거예요, 대결을. 아, 무서워서 빨라요 지금. 한 4명이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네요. 네, 맞아요. 스노보드 크로스는 여러 명의 선수가 스노보드를 타고 장애물이 설치된 코스를 주파해 순위를 가리는 경기입니다. 이렇게 타야 돼? 오, 이어지는 두 번째 점프. 가자. 샷. 두 번째 점프. 야, 여기서 뛰는 느낌이. 와. 성공적입니다. 두승 어디 있어 너? 아, 재밌다. 저렇게 돼요. 날개는 속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점프. 네 번째 점프. 성공적입니다. 완벽한 착지. 완벽한 착지. 아이고, 우리가 타도 저도 보도 저도 탈 수가 없잖아요. 한번 체험해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속도도 붙었어요, 저. 아, 내가 무슨 말 했는데, 뭐야. 단발의 속도로. 자, 야, 자, 야. 속도가 멈춥니다. 단발의 속도로. 마지막 점프 중요하죠. 아, 이거 근데 진짜 실제로 해보셔야지 그 재미를 아세요, 진짜로. 아, 예, 맞죠. 마지막 실수님! 좋아요, 실수! VR은 무조건 해봐야 돼요. 아, 역전승이세요, 역전승.
봅슬레이 기대는 번지점프하는 봅슬레이 진짜 아 왜냐면 실제 멋모르고 봅슬레이 한번 탔다가 남자분들 우는 분들 많아요. 여기 봅슬레이예요? 네. 네. 그 저희가 지금 VR로 체험하는 그 봅슬레이가 네. 실제 이번 올림픽 코스랑 똑같이 돼요. 너무 가까운데. 잠깐만. 여러분 저희는 지금 시속 140km 봅슬레이 타 있습니다. This is the Pyeongchang Olympic Bobsleigh Stadium. Next players, Su Ho-ran. 이것도 VR이에요? 네, 이것도 VR인데. 다 VR입니다, 여러분. 네. 아, 나 진짜 간다고. 손잡이가 없어요. 원래 이게 이게 아니잖아. 뭐야? 아니, 손잡이가 없어요. 이거 제대로 안 타면 진짜 탈주예요. 네, 잘 네. 타야 돼요. 탈락해요. 운전하라, 운전. 아, 멋있어. 야, 이게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애들부터. 와, 이거 실타 타면 너무 무서워. 와. 저걸 딱 봐주면은 이제 거기 계시면 네, 이제 내려오시면 됩니다. 되게 뻔쭘하고 있죠. 네. 아, 1분 1, 2초요? 야, 나와봐. 형, 이것도 나보다 느리면 또 진 거다. 시끄러워. 정답. This is the Pyeongchang Olympic Bobsleigh Stadium. Next players. 우와! 왜? 이제 바로 가는 거야. 왜? 사람이 또 조정을 잘해야 되는데. 하얏! 승관! 아, 진짜 진지하고 그렇다. 네. 이기려고. 네. 조용히 해봐. 야, 나갔어. 야, 나 뒤집어졌는데? 다 뒤집어집니다. 잡으셔야 돼요. 제대로 안 타면. 아~ 이렇게 돼요. 제가 이때 민경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그렇게 조심하라고 몇 번 이걸 얘기를 했는데도 저렇게. 아, 그러니까 순간이 엄청 잘 탄 거야. 네. 아유 진짜 탈락 땡. 이거 너무 세게 잡아당기셔서 접었거든요. 순간 군이 약간 운동 신경이 있나요? 아, 네, 저도. 아, 그래요? 어. 농구 배구 축구 등등 구기적으로 계시는. 실패했네. 이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 뭐야? 시상식도 해줘? 시상식 할 수 있는 체험관도 있어요. 아, 네, 진짜? 네, 이거 다 있어요. 되게 재밌다. 네, 내가 닮아야 되거든, 친구들끼리. 아, 자기네끼리 하는 거야? 네. 자기네 이렇게 잘 넣으면 돼요. 이런 거 있어요. 네. 너무 귀엽다, 근데. 우는 거 아시죠? 재밌겠다, 그렇게 하면. 친구들끼리 넘쳐. 네. 사실 모르는데 금메달이야. 네. 저번에 타는 상황에서도 옆에 저분들 다 이렇게 쳐다보시긴 하는데 뻘쭘함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아, 네. 저렇게 화면으로 나오는 거다. 그리고 저거 캐스터 자리도 ICT 있어요. ICT 체험관에서 승진의 승관, 민규였습니다. 현장 ICT 체험관 아주 나이스. 진짜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즐기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가면 다 무료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요. 내일부터 난리 났다, 난리. 네.